먼저 상임고문으로 추대되신 김사멸 독립유공자 유족회 회장님의 축사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많은 부분에서 큰 일들을 하시는 원로 여러분들은 많이 오셨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먼저 축사를 하게 돼서 아주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독립유공자 유족회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대통령 직속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이번에 마지막 그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여러 군데서 일어나는 모든 그 행사들을 취합해서 어떤 것들이 좋고 어떤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부 논의하고 결정하는 데 제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행사들을 많이 보았지만 오늘 이 행사가 우리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 추진에 제일 뜻있는 행사가 아닌가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역사를 100년의 역사를 회고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자는 뜻으로 우리는 이 행사를 준비하고 성대하게 하는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사 중에서도 우리가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고 잘못된 역사를 복원해내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민족의 미래 100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에서 대한사랑이 펼치고 있는 역사광복을 새롭게 조명하고 잘못된 부분들, 식민사관, 친일역사, 우리 민족의 그 패배적인 역사들을 모두 지워내고 새로운 영광의 약서를 만들어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미래 역사를 준비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간절하고 가슴 여미게 바랐던 것인가 생각할 때 오늘 제가 대한사랑에서 행사를 하는데 와서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별 생각 없이 와서 한 말씀 드리려고 했지만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의 행사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독립유공자 5만여 명의 우리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전국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 운동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 독립운동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반성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 큰 행사에 중원 부원 여러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 역사 광복의 이 의미가 바로 시대정신을 구현해내는 것.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선각자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각자들은 나라를 잃었을 때는 아 독립운동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나라를 되찾고 역사를 되찾아야 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해 가십니다. 지금 대한사랑이 하고 있는 역사복원사업은 오늘의 시대정신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의 독립군으로서 참으로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분명한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미래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재 신초 선생님도 역사 속에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고 바른 역사를 만들겠다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제 축사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